본명성이 2, 월명성이 8, 일명성이 4. 요거 두 개는 적어줘야 되겠네요. 계사. 계사. 정사. 형사. 네. 계사, 형사. 예. 자, 그러면은 월명성이 8인데 정사입니다. 요 8. 정사. 9, 1, 2, 3, 4, 5, 6, 7. 자, 왕살 반대 양금살. 사해충이죠? 네. 네, 여기 파살. 그 다음에, 본명성이 이계사. 이. 계사. 그러면은 여기가 3, 4, 5, 6, 7, 8, 9, 1. 자, 여기서 똑같이 사일충이죠? 네, 파살. 이게 또 파살이죠? 그 다음에 왕살이 오가 안금살. 여기가 안금살이 되죠? 쌍옥으로. 안금살. 그 다음에 다 됐죠? 오, 예, 다 됐네요. 그러면 여기서는 딱 문제가 뭐가 나와요? 여기 파살 두 개나 있죠, 그죠? 그러면 이쪽에, 이게는 뭐예요? 남편궁이죠? 남자궁, 남편궁, 직업, 이거는 관청 쪽. 좀 고급 직업으로 보시면 돼요, 고급 직업. 여기를 갖다 일반 직업, 공궁을 일반 직업으로 보면은, 일반 직업, 가정궁이라고 보면은, 이거는 고급 직업이고, 남편궁, 또 여자궁도 되겠죠, 부인궁. 그럼 전체적으로 할 때 이쪽이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되고. 자, 이제 나이를 한번 적어봅시다. 사니까, 여기가 진사죠, 그죠? 여기서 이제 가면 됩니다. 한 살에서 다섯, 여섯에서 열. 11살에서 15, 16에서 20, 21, 25, 26, 30, 31, 35, 36, 40, 41, 45, 46, 50, 51, 55, 56, 60. 자, 다 됐죠. 그러면은 여기서 딱 문제가 되는 게 요 암 있는, 암하고 왕살 같이 있죠. 11살 때부터 20살 때까지 가정궁, 직업궁에 뭔가 일이 있었겠구나. 이제 일단 한 판단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6부터 35까지 요 사이에 어떤 큰 직업, 파는 어떤 직업의 변동으로 보셔도 되고, 어떤 왔다 갔다. 그때 돈 되게 많이 벌었어요. 이제, 아, 돈을 제일 많이 벌었어요? 네, 제일 많이 벌었어요. 그 옆에 사시작. 제일 어떤 변동 변화, 파는 직업을 옮긴다든가 어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가, 여기가 이제 자식궁이고 변화상속궁이죠. 오가 있고 앙금 있고 오가 있으니까 이때 자식 내지는 어떤 상속 변화, 부모님의 어떤 돌아가신다든지 상속을 받으려면 부모님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어떤 그런 변화, 변동이 있었겠구나. 일단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고, 이제 하나하나, 여기는 이제 예를 들어서 5도 있고, 2도 있고, 9도 있고, 있고 아까 전에 이제 특수 경사라든지 특, 야, 여기서 경사를 한번 봅시다. 8인데, 8인데 2가 있죠. 이야, 이거는 뭐예요? 8인데, 원래 경사는 월에서, 월만 봐가지고 2가 여기 와있죠. 2는 직업, 어떤 그, 가정, 직업 일, 이런 것. 이거 이제 자식 자리에 이제 직업이 있다는 거는 오로지 자식을 위해서 일만 했다. 여기 통변은 다양하게 있어야 돼요. 어디 한 군데 집착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조금 앙금이니까, 앙금은 뭐예요? 남한테 당하는 거, 욕도 좀 먹어, 너무 뭐,
우리가 일 잘한다고 무슨 실장 맞는 거 아니에요. 너무 막 고시하게 일만 해 하면은 거꾸로 그 공격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다섯 명이 일하는데 혼자만 잘하면은 혼자만 하고 나머지 욕먹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 잘한다고 무조건 좋은 거 아니에요. 주위와 같이 마찰이 고속도로 차갈 때 다들 100이 가는데 혼자 80 가면 안 되잖아요. 아, 100 정도로 맞춰가야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 역학하는 사람들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똑똑하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약간 얼쑥해야 같이 어울려 사는데 너무 똑똑하면요 왕따 당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 그렇게 이제 그 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이제 연세가 이분이 이제 이거 보니까 67세니까 요거는 이제 지났고 여기 이제 61살부터는 이제 1을 봐가지고 1을 갖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4. 자, 그 다음에 연은 개사. 그러면 이제 4, 여기가 5가 되겠죠. 5, 6, 7, 8, 9, 1, 2, 3. 이렇게 하고 좌우충이 되죠. 그러면은 여기가 파살. 그 다음에 5가 여기 생겨, 여기가 안금살. 됐고, 그 다음에 2, 3, 4, 5, 6, 7, 8, 9. 여기서 그 대충을 안 하고 넘어갔는데, 대충 맞은편에 같은 글자가 있는 거, 대충을 한번 찾아봅시다. 요 맞은편에 같은 글자가 있는 거. 5가 있어요. 맞은편에 같은 글자가 있고, 아, 이 5가 딱 대충이 되네요. 대충은 기운이 센 건데, 나쁘다 좋다가 아니고 기운이 센 거예요. 그러면 5의 기운이 엄청 세다. 5는 뭐예요? 재앙이고, 이러면은 어디 가도 앞장선다든지 이런 기운이 엄청 세다. 그래 보시면 돼요. 이것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다. 너무 고집이 셌을 경우. 이제 연세가 이제 이렇게 들었다 그러면은 이제는 세월에 또 그거에 따라 약간 변할 때 젊었을 때는 본인이 열심히 일하면 최고인 줄 알고 이럴 때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하시면 돼요. 이 오가 이렇게 대충이 되었던 이 기운이 세다. 그렇게 이제 판단하시면 돼요. 여기서 대충도 한번 봅시다. 대충도 보고 파살 안금. 일단 개사에 사의 충. 여기가 파살. 여기가 안금살. 그 다음에 대충은 여기서 요 3, 3대충이죠. 이 3은 새로 시작하고 계획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다. 안파를 맞죠. 안파를 맞으면 뭐예요. 변화가 막 새로운 거 안 하든가 한다든지 변화와 이런 게 많겠다고 보시면 돼요. 새로운 일, 새로운 거. 물론 이제 궁하고도 또 같이 봐주시면 돼요. 공학도 같이 하시면 되고, 나이를 한번 봅시다. 여기 이제 다시 61부터 65, 66부터 70, 71부터 75, 76부터 80, 81살부터 85, 86, 90, 91에서 95, 95에서 100. 100에서 101에서 105, 106에서 110, 111에서 115, 116에서 120. 이제 120세까지 살 수도 있어요. 지금 116세 되는 분들이 몇 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세기 장수매 가지고 이제 자 그러면은 여기는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아까 전에 암암이 두 개 몰렸다든지, 아까 전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 거기 구성에서나 구성판에서 한꺼번에 뭐 많이 몰렸을 때는 진짜 그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근데 커트지가 있죠? 커트지가 있고 또 우리가 삼합성 같은 거 안 해서요. 좋은 건 일단 안 좋은 쪽만 봤는데 예를 들어서 자다 그러면은 자가 삼합되는 게 신자진이죠? 그러면은 여기가 해, 자, 축, 인, 묘, 진,
사오미 힘유술 했다 그러면 여기 힘자 아닌 삼합을 한번 자 힘 신 이 삼합이 연결되는 데는 이런 앙금이나 파가 있어도 해소가 된다. 맞겠지만 풀어진다. 그것도 같이 보셔야 돼. 그 다음에 생까지도 같이 봐야 돼요. 이게 목자리인데 일 수잖아요. 그죠? 그럼 수생목으로 같은 목이니까 괜찮다. 이런 거 같이 봐주셔야 돼요. 무조건 대신에 앙금이나 파 이런 게 한꺼번에 많이 몰렸다 그러면은 위험 정도가 큰데 이런 것까지 조차도 없다라면은 뭐 우리가 아까 잘못하면 급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 오늘 평생 운세해 보는 거는 이렇게 그 본명성과 월명성을 60세까지 보고 그 다음에 본명성하고 일명성 가지고 61세부터 120세까지 본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지금 이제 궁금하실 게 있을 건데 여기 이제 66이잖아요 그죠? 네. 여기서 그 이 자리가 네. 그 이 자리죠? 이거는 원래 공부가 요 화하고 저 유아 자리하고 이궁 그다음에 감궁이 공부 자리입니다. 감궁은 좀 그 공부라도 좀 어두운 공부, 알려지지 않는 공부, 비밀스러운 공부라면 밖으로 보이는 학문 그런 쪽이에요. 그런 쪽으로 아시면 되고 이제 한 해 이제 67세를 딱 봤을 때는 여기 66 다음이 여기 67이 되죠. 지금 67세잖아요. 여기도 또 공부가 와 있죠. 실은 뭐예요? 유형의 교재, 유형하는 거죠. 공부하면서 논다, 공부를 즐긴다라고 볼 수. 그 다음에 이 뭐예요? 어두운 자리죠. 우리 역학 같은 공부하시는 딱 67세 이 자리 딱 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참조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68세였다면 다시 이렇게 68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 내년은 일도 열심히 하고 뭐 한다 또 그리고 내년에 그러니까 해를 볼 때는 해를 또 중궁에 놓고 또 그런 방법이 있고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같이 동시에 응용해라 보시면 그 해는 그렇게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평생 운세를 갖다 한 살부터 120세까지 보는 거 다음에 그 좀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우리 잘 아는 분 구체적인 사례 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 하면은 가슴이 아픈 일도 생길 수도 있고 하니까 그 또 그 보이지 않는 그런 또 숨겨둔 애인도 나올 수 있고 이러면 골치 아프니까 예 다른 아는 사람 해가지고 한번 다음 시간에 또 평생 운세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